1번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서 기본적인 기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USN이죠? USN 그러니까 센서니까 먼저 이 센서부가 있어야 되겠지? 이 센서를 연결해주는 무선 통신부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어디로 가겠어? 이게 이제 컨트롤 섹션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해당 없는 건 1번이죠. 자, 2번 가입자선에 위치하고 단말기와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유니폴러 신호를 바이폴러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은 그러면은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여기가 이제 여기라는 얘기죠. 자, 디지털.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바로 DSU가 되겠지. 그래서 이 DSU는 디지털 정보를 어떤 디지털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지털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AMI가 됐든 뭐 이런 거 있죠. 네, 정답은 DSU. 3번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매체로 전송하기 위한 가정. 그러면은 아날로그가 맨 먼저 표본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화 돼야 되겠지. 양자화 되고 그 다음에 보호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표본화, 양자화, 보호화. 그리고 여기 이제 펄스, 여기 이제 펄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야. 이제 그래서 채널로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정답은 1번이다. 4번 1200bps 속도를 갖는 4채널을 다중화한다면 다중화 설비 출력 속도는 적어도 얼마 이상해야 되냐. 그래서 이 다중화 하나 둘 셋 넷 요거 이 다중화는 이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200bps 곱하기 4채널이면은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4채널이면은 4800bps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 이게 이렇게 요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집중화 설비라 그러지. 집중화 설비. 5번 자 20개 중계선으로 5 얼랑의 호랑을 운반하였다면 중계선의 효율은 자 이 중계선 이게 20개 20개 중계선이고요. 5 얼랑이다. 여기서 이제 5 얼랑 요 얼랑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죠? 한 호가 한 해선과 교환기를 1시간 동안 그러니까 5 얼랑이라는 거는 요 한 해선 한 호가 한 해선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실제 이제 몇 개를 붙잡았다는 거지? 이렇게 5개 5개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효율은 얼마가 될까요? 중계선 효율은 전체가 20개인데 그 중에 5개를 붙들고 있었다. 이거니까 답은 25%다.